성활결사 정신을 이어 불교 핵심을 대중에게 전하기 위한 수미산 원정대 1기가 구성됐습니다. 정재계와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계종립동국대학교가 학교를 빛낸 인물을 선정해 책으로 출간합니다. 동문과 재학생에겐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동국인에게는 발자취를 재인식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쌍용차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화정 스님은 법보시를 하면 공덕은 만배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희망을 말하다 화정 스님, 이효순, 박인혁 불자의 사연입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언의 갤러리 카페 까루나에서 문인화 초대전 향기로운 바람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 수익금 가운데 일부는 BTN 불교 라디오 울림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이 불이 둘이 아닌 하나를 주제로 공동특별전을 개막했습니다. 화려한 신라불교 문화를 유물과 사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성활결사 정신을 이어 불교의 핵심을 대중에게 전하기 위해 수미산 원정대가 출범했는데요.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제1기 원정대가 구성됐습니다. 정재계와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 중흥이라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이어 사부대중이 뜻을 모아 지난 2월 출범한 수미산 원정대. 석 달간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불교 입문 교육 과정을 정리한 수미산 원정대가 지난 27일 봉은사에서 공식적인 첫 발을 뗐습니다. 불자와 무종교인, 이웃 종교인까지 70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제1기 수미산 원정대 입학식을 개최한 겁니다. 1기 수미산 원정대에는 이원우 국회 정각회장과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을 비롯한 정재계, 김현호 국제변호사 등 법조계, 학계와 의료계 등 각 분야에서 참여했습니다. 드라마 빈센조에서 최신 스님 역을 맡아 열연한 배우 권승우 씨도 함께했으며 국민 트로트 가수로 거듭난 송가인 씨가 특별 입학생으로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빅분을 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미산 원정대는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상월결사의 시작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8년간 조계종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을 이끈 자승 스님이 퇴임 후 종단 구성원으로서 전법과 포교원력을 세우게 된 배경을 알리고 상월선원 무문관 정진과 만행결사로 이어진 실천을 소개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불가승려와 불자의 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도 전법과 포교요, 둘째도 전법과 포교이며 셋째도 전법과 포교가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미산 원정대는 앞으로 부처님의 생애와 수행법, 사찰 탐방, 사찰 문화 체험, 불교 문학, 경전 이해 등 불교 전반과 인접 학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이어갑니다. 각 강좌에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결합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8월 22일 수계식에서 수강생들에게 새로운 불연을 맺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불교는 신해 행의 종교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부처님 말씀처럼 실천하면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러한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입니다.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꼽히는 수미산. 수미산 원정대는 수미산이 결코 먼 곳이 아닌 지금 우리 삶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죽빛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건학 115주년을 맞는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가 동국의 역사를 빛낸 인물을 선정해 책으로 출간합니다. 동문과 재학생에게는 동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동국인에게는 역사 속에서 동국인의 발자취를 재인식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조계종 초대 교정이자 청담, 청우, 운어, 웅기 스님의 스승인 석전 박한영 스님. 한국 근현대문학의 주역인 만해 한용운과 정인보, 서정주, 조지훈을 길러낸 시대의 선각자이며 문학가로 독립운동가와 중앙불전의 교장으로 동국대학교의 기초를 세운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동국대학교가 근학 115주년을 맞아 석전 박한영 스님을 비롯해 만해 한용운 스님과 백성욱, 김범린, 양주동, 서정주, 유현목, 노희두, 김중배, 정채봉, 최혜정 교사 등 동국을 빛낸 인물 11명을 선정해 책으로 출간합니다. 건학을 한 지가 지금 115년이 됐는데 한 35만 동문을 배출했다고 하지요. 어떤 분들이 우리 학교를 빛낸 분들인가를 우리 학교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할 때가 되었다. 가칭 동국의 큰 인물 간행위원회는 1차로 불교계 민족 사학으로 근약 이념을 구현하고 동국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최혜정 교사도 1차 인물 선정에 포함됐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세월호 선생님이 한 분 계시죠. 그 선생님도 가장 최근에 이제 작고하긴 했지만 굉장히 저기 동국 정신을 잘 기릴 수 있을 만한 좋은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1차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인물당 한 권의 책으로 발간되는 동국의 큰 인물 시리즈는 텍스트에 친숙하지 않은 MZ세대의 독해력으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쉽고 대중적인 문체로 간행될 예정입니다. 또 연대기 형식을 배제하고 감동적인 일화 등 스토리텔링에 주력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간행위원회는 연내 1차 출간에 이어 내년 3월 중 11명의 정권 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는 연간 10권, 10년간 100권을 목표로 추진되는 동국의 큰 인물 시리즈를 동국대의 교양 교과의 교재와 부교재로의 활용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양 교과목 안에 지금 현재 서울 캠퍼스에는 한용운, 박영석 이런 분들 강좌가 이렇게 있어요. 그 우리 재학생들한테 자랑스러운 동문 선배님들이 어떤 분이 있었는지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동국대는 동국의 큰 인물 시리즈 발간으로 동문과 재학생의 자부심을 높이고 미래 동국인과 일반 독자들에게 민족 사학으로 역사적 발자취를 재인식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학산 대원대종사법어집 진흙 속에서 달이 뜬 애가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평생 구도의 길을 걸어온 대원대종사의 치열하고 올곧은 수행여정과 지혜의 가르침을 모았습니다. 책에 담긴 선사들과 대원대종사가 나눴던 법거량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자료이며 스승과 제자의 불꽃 튀는 선담은 마음의 어둠을 단박에 끊어내는 선의 정수입니다. 대원대종사는 만 14세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21년간 제방선언을 다니며 효봉, 동산, 경봉, 향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여러 선지식들 회상에서 정진했습니다. 전국선원수자회 수석대표를 역임했으며 5등선원조실과 고암문도회 문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평택 명법사가 쌍용자동차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명법사 회주 화정 스님은 법보시를 하면 그 공덕은 만배가 돼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희망을 말하다 13번째는 화정 스님, 이효순 불자, 박인엽 불자의 사연입니다.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천에 사는 이효순 불자는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같이 모시던 스님이 입적한 후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 와중에 유튜브를 통해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접하고 열혈 시청자가 됐습니다. 광우 스님의 기도를 많이 하면 가피가 있다는 말에 불자는 100일 기도와 BTN 붓다회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후원을 열심히 하면서 큰 사고도 피하고 가게도 잘 정리해 가피가 확실히 있음을 믿게 됐습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요. 네. 보시를 그냥 방송국에다가 신문한다고 한다고. 그렇죠. 그게 정 안 되면 060도 눌러보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보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나면 굉장히 행복해요. 화정 스님은 지난 2003년 보현행원송 음악회를 열었고 BTN에서 촬영해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장비가 부족해 영상이 어둡게 나왔고 스님은 한국을 불국토로 만들겠다는 용성 스님의 원에 따라 BTN 지원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원력이 신도들을 감화시켜 신도들도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BTN 붓다회에 보시하고 있습니다. 화정 스님은 법보시를 하면 그 공덕은 1만 배가 돼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PTN 이 땅의 모든 불자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쉽고도 아름답고 또 현실에서 잘 알 수 있게끔 전달하는 이러한 역할이 둘이 아니다 보입니까? 전북 전주시에서 의료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을 하는 박인혁 불자는 부처님을 큰 은사로 삼고 의지하라는 어머니 유언을 화두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 것이 한이 돼 노인 복지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를 실천하기 위해 45년간 쌀을 보시하고 붓다회 후원도 시작해 방송 포교 원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TV로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에 마음의 빚을 갖고 있던 박인혁 불자는 후원을 하면서 빚이 없어지고 오히려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느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빚만 갚는 것을 돈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구나. 네. 그죠? 네. 방생음 암호라. 네. 우리는 방생음은 뒤돌아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불자들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생음 마음으로 네. 기부하는 문화를 네. 내가 돌려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불자들은 되돌아오길 바라거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무주상 보시를 행함으로써 오히려 부처님이라는 후원자를 얻고 이번 생에서 가피를 받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언의 갤러리 카페 까루나에서 문인화 초대전 향기로운 바람이 열리고 있는데요. 작품들은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의 향기로운 바람 자우입니다에 소개됐던 신은숙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전시회 수익금 중 일부는 BTN 라디오 울림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화창한 봄날의 꽃나무 아래에서 엄마의 품에 안기려는 노란 옷을 입은 아이의 모습, 서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들이 전시된 이곳은 갤러리 카페 까루나의 향기로운 바람전입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원장 자우스님이 BTN 라디오 울림에서 잔잔한 올드팝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소개했던 작가 인강 신흥숙 씨의 문인화들을 모아 전시한 겁니다. 먹을 사용해 사찰의 석탑과 연꽃 등을 간략하게 그리고 엷은 채색을 입힌 작품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예전 추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우스님은 바쁜 현대인들이 잠깐이라도 멈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작품들을 불자들에게 소개해왔다며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좀 더 이 시대에 맞게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음악으로 힐링을 주면서 또 그림으로 함께 힐링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좋아해 주시고 또 고마워하시고 또 그랬어요. 자우스님은 이번 전시회가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을 위한 후원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우스님은 DJ로 활동하며 방송 포교가 불교 홍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느꼈다며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 일부는 BTN 불교 라디오 울림에 보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디서든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인데 이때 우리 그 BTN 라디오 울림이 큰 공헌을 하고 있고 또 그 방송 포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혜와 또 울림을 주고 있어요. 신은숙 작가는 문인 화가로 활동해 오며 자우스님과 인연으로 3년 동안 한 주에 작품 두 개씩을 불자들에게 소개해 왔습니다. 신 작가는 선화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선화에 담긴 선적인 요소를 모두가 알아가길 바란다고 작업 소회를 밝혔습니다. 선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밥을 한다거나 뭐 절을 한다거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어떤 선적인 요소가 들어있거든요. 비로자나 국제선원 갤러리 카페 까루나에서 열리는 향기로운 바람전은 오는 6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원효성사 탄생지인 경산 제석사가 어제 원효사상과 코로나19 극복을 모색하는 제1차 삼성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에는 은혜사조실 법타대종사, 회주 돈명스님, 주지 덕관스님, 장우경 법륜불자 교수회장 등이 참석해 원효성사의 일대기와 사상을 현시대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제석사 주지 해능스님은 다툼보다는 화합을 지향해야 한다며 원효성사 학술대회를 통해 화쟁과 일심의 참뜻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혜사 주지 덕관스님은 원효성사의 화쟁사상을 실천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길 바란다며 삼성연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제석사는 오는 6월 13일 원효성사 탄신 1404주기 달예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이 불이 둘이 아닌 하나를 주제로 공동특별전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신라불교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현장을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가 전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신라불교 문화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7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이 불이 둘이 아닌 하나 공동특별전시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금까지 경주 일대에서 조사된 문화재 중 새로운 유물을 소개하는 전시를 하고 우리 박물관에서는 젊은 세대의 사진작가들 그리고 학생들의 청춘의 시선으로 바라본 문화재의 사진작품을 전시하게 되어졌습니다. 개막식에는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 최선주 국립경주박물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신라 왕경의 중요 사찰 유적 중 하나인 분황사, 사천왕사지, 인왕동 사지에서 발굴한 통일신라 치미가 공개됩니다. 2020년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금동봉황장식 자물쇠도 처음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소용 금동불상, 소탑, 석조비로자나 열애자상 등 경주 지역 절터에서 발굴한 200여 점의 유물도 전시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고고학자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진 작품도 다수 포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불이라는 좋은 기획 전시를 계기로 연구소와 지역대학이 따로 둘이 아닌 보다 긴밀한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물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천종고 전시실에서 사진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지난 26일은 남방불교의 부처님 오신 날인 베삭데이였습니다. 달라이라마를 비롯해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축하 메시지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세계불교 소식 이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음력 4월 15일인 지난 26일은 태국과 스리랑카, 인도 등 남방 불교 국가에서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베삭데이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도 대부분의 국가가 소규모 또는 온라인으로 베삭데이를 축하했습니다. 달라이라마도 26일 다람살라에서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부처님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의 세상은 크게 바뀌었지만 그 가르침의 본질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용적일 뿐 아니라 어느 집단, 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지각 있는 모든 존재를 위한 것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데 소홀하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41만 명에서 최근 20만 명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인도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더 특별했습니다. The life of Gautam Buddha was about peace, harmony and coexistence. Lord Buddha was the reservoir of brilliance of the entire universe. Time to time and take the path of compassion. Universal responsibility and welfare.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26일 베삭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All of us, Buddhists and non-Buddhists alike, can find inspiration in the Buddha's message of honesty, compassion and respect for all living things. As we face the lasting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it is clearer than ever that humility and deep empathy are essential to our well-being and that of our planet. On this day of Vesak, let's resolve to build lives of peace and dignity for all on a healthy planet. 마인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총리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s we struggle to overcome the fear created by the current global pandemic, it gives us more reasons to reflect on the Buddha's teachings that have given us greater insights into human existence and help liberate our minds from everyday struggle of life.
인도와 스리랑카 등 남방 불교 국가를 비롯해 세계 주요 인사들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며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할 방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사단법인 동리원 부산지구 제7대 회장에 부산 열애선원주지 효산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사단법인 동리원은 지난 27일 부산 열애선원법당에서 제7대 회장으로 효산 스님을 추대하고 이를 축하하는 취임식에 이어 제37회 부산 연꽃문화제 시상식을 통해 각 부분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회장 효산 스님은 이사장 신공 스님과 전 부산지구 회장 능후 스님의 원력을 이어받아 지역에서 어린이 포교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BTN 불교TV 부산경남지사 김수현 지사장은 제3회 부산불교대상본상인 대상을 수상한 상금 중 일부 500만 원을 어린이 포교에 써달라고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이 지역 어르신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백세기원 장수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문수복지재단은 지난 27일 부산 문현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표이사 지원스님, 이춘성 이사, 서은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백세기원 장수잔치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이사 지원스님은 소박한 장수잔치지만 이를 통해 여생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만 지낼 수 있길 기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수복지재단은 27일과 28일 양일간 문현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7순, 8순, 9순을 맞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잔치상과 건강식품, 생필품 선물 세트 등을 전달하고 장수사진을 촬영해 어르신들께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9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